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. 와, 왕언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갑자기 꽃순이가 됐네요. 아, 꽃을 지금 열심히 따고 있는데, 자, 원추리가 이게 망울초잖아요. 슬픔을, 근심, 걱정을 다 잃어버리고 심신도 안정시키고 하는 원추리. 그런데 원추리를 저희가 계속 찍어서 올렸는데, 촬영했었는데 오늘은 여러분, 이 원추리의 그 뭐야 꽃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드릴게요. 자, 이 원추리는 제가 노래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까요? 저고리 고름 말아지고서 누구를 기다리나 낭낭 18세. 와, 이거는 꽃말이 기다림이라고 하더라고요. 기다림. 여러분, 이 기다림이라는 이 꽃. 자, 우리는 이거를, 이 원추리를 집에다 심으면 부귀 영화를 누리고 또 장수를 한다 그래서 집에다가 이렇게 많이들 심잖아요. 근데 얘는 하루를 피고 저녁에는 사그러진다 그래서. 네, 날마다 네. 피는 거예요. 이거. 예, 날마다 필 거예요. 매일매일 따야 되거든요. 여러분, 이 원추리는, 이 꽃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. 원추리 꽃을. 송이버섯보다 맛있고 낫다. 이렇게 옛말에 표현된 게 있더라고요. 그 중국에서 많이 이런, 이거에 대해서 나온 얘기가 많은데, 중국 고서에 보면, 송이버섯보다 낫다. 그래서 황화채라고도 하는데, 여러분, 이 원추리 꽃은 비장을 원활하게 하고, 위장에도 이롭게 하고 맛도 뛰어나서, 아, 진짜 신선의 풀이다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신선의 풀이다. 원추리가 지금 왕언니가 열심히 따고 가고 있는데 쫓아가 볼게요. 어, 여러분, 이 풀 깎아야 되는데 신선의 맛이 나기 때문에 이 꽃을 나물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. 아우, 목이 봐.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입어가지고, 예. 자, 그런데 이 꽃의 요리로, 여러분, 왕언니는 이 꽃을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? 저는 그냥 두타리버섯을 해가지고요, 이거를 말렸다가. 네. 그냥 볶아요, 그냥 볶아. 와. 볶아서 먹었어요, 예전에. 그런데, 여러분, 이거 볶은 거 우리 요리했었나요? 했을 거예요, 아마. 아, 올해는 여러분, 식초로 하는 요리를, 식초로 요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, 여러분. 자, 한번 식초 요리도 하고, 그 다음에 차로도 만드는데, 이 차로도 만드는 거는, 여러분, 이거는 제가 2탄으로, 3탄으로 계속 보여드릴게요. 이거 원추리는 시리즈로다가 1탄, 2탄, 3탄, 지금 채취하는 거 하고, 그 다음에 이제, 요리하는 거. 이거는 이제 요리로 해 먹는 거랑, 또 차로 해 먹는 거랑, 이거 다 할 수 있어요.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, 여러분. 어렵지 않아요, 이거 요리가. 이것도 여러분, 이 꽃으로 요리하는 거, 여러분. 그리고 이제 그 효능도 또, 아우, 저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요, 왕언니?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. 어떻게 풀 언제 깎고? 이 원추리는 여성의 몸을 보호해주는. 그래서 왜 생리불순, 생리통, 뭐 월경과다, 또 하열 막 이런 게 다 이제 여성의 꽃이에요, 이게. 여성의 나물, 여성의 꽃. 그리고 이게 류마티스나, 그 다음에 류마티스 아시죠, 여러분? 그런데도 굉장히 좋고요. 이 원추리를 시력에도 좋고, 위장, 신경, 그 다음에 류마티스, 그런데 좋으니까 여러분 많이 드셔야겠죠? 이 망우추는 다양하게 했는데, 이거 7월부터 8월? 7월, 8월 개화가 되는 것 같아요. 계속. 그죠, 언니? 지금부터 펴야지. 그죠? 네. 7월, 8월 개화가 되고 계속 펴요. 매번 피니까, 어우, 여러분. 이거 누가 말려줘봐요. 이거 어떻게 이 풀. 언제 깎아놔야 돼. 깎기라도 해야 되는데. 이 꽃에는 비타민 AB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, 여러분. 와, 이거는 그 자양강장에도 좋고요. 피로회복에 좋아서 꽃을 담금주에다가 해서 한 잔씩 드셔도 굉장히 좋아요. 꽃을. 그 다음에 청도 담글 수 있고. 아주 안 되는 게 없어요. 제가 이제 계속 이거를 따면서 하나씩. 지금 저희 이 밭이 다 원추리가 엄청 많거든요. 숲속에. 그래서 이걸 지금 계속 필 거예요.
하나하나 필 건데 이렇게 보세요. 지금 꽃 다 맺어 있죠. 이렇게 꽃망울이 맺어 있죠. 예.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따서 요리를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. 하나하나 보여드려서 여러분 쉽게 쉽게. 아유, 야, 이 콩새끼 걷어가야 되겠다 이거. 아유, 그렇죠. 여기 보세요. 요렇게 지금 안 딴 거 왕 언니가 하나 안 딴 거 하고 보여드릴게요. 지금 여기도 지금 전체가 지금 다 원추리 꽃. 아니 이거 무슨 벌레야? 어떻게 이쁘게 이쁘게 생겼죠? 네. 언니 꽃 딴 거 오늘은 얼마큼 땄어요? 하나 땄어요. 보세요. 보여주세요. 이렇게 열어주세요. 자, 그리고 2탄으로 또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. 2탄으로 이렇게 벌려주세요. 잘 좀 벌려주세요. 이거 찍을게요.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찍어야지 될 것 같아. 가만히 있어 보세요, 언니. 제가 할게요. 자, 여러분 이제 꽃으로다가 여러분 요리하는 거 다른 거 뿌리 뭐 이런 건 다 이제 또 제가 또 설명을 할게요. 오늘은 지금 꽃에 대해서만 할게요. 자, 우리는 그리고 이게 신선의 나물이에요. 신선의 나물 여러분. 자,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